술 먹고 사고를 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보이기 때문에 경찰서를 간다든지 술 먹고 사고 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 해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조심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 주제한 거는 2021년도 이제 신축년이죠. 토끼띠분들 운세가 그렇죠. 어떨지 나이별로 한번 여쭤볼까 해요. 토끼띠 보통 특징이 자기를 잘못 살게 보는 스타일이고 어울리길 잘해요. 어울리긴 잘하는데 이제 속은 아니야. 본인 자체는 그걸 담아두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남들한테는 쟤는 참 무던하다 이렇게 보일진 모르겠지만 본인 자신은 그걸 자꾸만 속으로 이제 자기를 갈아먹는 스타일인 거죠. 고민이 많은, 그렇죠. 생각도 많고 고민이 생각도 많은. 많고 예민하고 토끼띠 자체 그 총원으로 봤을 때는 좋게 얘기하면 문서나 이런 뭔가 돈될 만한 게 들어올 수도 있고 나쁘게 얘기하면 관제죠. 법원이나 경찰서 갈 수도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양면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끼띠는 그거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면 김효생 이제 23이 되죠. 김효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반에 남자 기준으로 봤을 때 이때 군인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군인들이나 아니면 초반에 이제 뭐 대학생들이나 많을 텐데 김효생들은 사실 좋지는 않아요. 좋지 않다는 게술 먹고 사고를 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보이기 때문에 경찰서를 간다든지 술 먹고 사고 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 해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조심을 해야 될것 같아요. 보통 김효생들은 그 다음에 그렇죠. 내년에 35 되시는 이분들은 내년에 움직이는 게 보여요. 움직이는 게 보이니까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뭐 직장을 이동한다든지 뭔가를 새로 하는 게 좋은 것들이 보이니까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을묘생 을묘생. 46, 47. 여기는 그래 여기도 뭔가 문서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 사업이나 장사. 근데 봤을 때 사업보다는 장사나 좀 규모가 좀 작은 작죠, 거 그렇죠. 뭔가를 장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기회가 들어올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는 동업이다. 동업이 들어올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동업이나 뭔가 조그만 사업, 장사를 해도 동업이 어떤 어느 누군가랑 같이 손을 잡고 하는 그런 일들이 들어오는데 내년은 시장만, 내년에 일단은 시장만, 문을 여는 거죠. 문을 여는 거고 만약에 그게 자리를 잡고 안정이 되려면 내후년, 그러니까 범띠해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겠다. 지금 상태에서는 큰 문서가 들어올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보면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개묘생입니다. 개묘생 이제 59, 뭐 쉽게 소위 말하는 아홉수라는 게 걸려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년 그러니까 신축년 해운년이 나쁘지 않은 해이기 때문에 그래도 금전적으로 뭔가 돈 들어올 일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으니까 좀 섣부른 생각이나 뭐 예를 들어서 뭐그 돈이 들어오기 전에 이제 크게 막 급하게 생각할 거는 아니고 내 1년을 바라봐야지 한달두 달을 바라보고 움직이면 망조니 그러니까 그거를 잘 봐서 돈 들어올 쉽게 말해 소위 말해 돈 들어올 구멍이 생긴다 이건 될것 같다 돈이 어느 정도 목돈이 마련될 것 같다 그러면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지 말고 좀 천천히. 느긋하게 키포인트는 그거예요 50 이제 개묘생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성격이나 느긋하게 들어올 건 분명히 맞으니까 그거를 조바심을 낸다든지 좀 급하게 생각하면 좀 좀 그게 좀 여유를 갖고 그렇죠 하는 게 제일 여유를 가져야지 그게 잘 풀릴 수 있는 그런 나이대니까 그것만 잘 생각을 하면 잘 풀리겠어요. 특이한 게 사람들은 대부분 아홉수를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아홉수인데. 근데 그렇죠. 저도 거의 선생님이 뭐 흔치는 않아요. 아홉수인데 어떻게 보면은 일이 들어온다거나 그렇죠. 금전적으로 조금은 그렇죠. 열릴 수 있다고 그렇죠. 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 말은 진짜 아홉수라고 다 조심해야 되는 건 무조건 조심해야 되는 무조건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아홉수라고 조심하고 삼재라고 조심하고 내 인생의 4분의 1이 삼재인데 그렇잖아요. 그 4분의 1 때는 될게안 돼. 이건 웃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삼재라고 아홉수라고 너무 그거에 대해서 얽매이지 말고 그거를 좀 내가 이러면 좀더 조심하고 내가 좀더 움직여야 될거 있으면 더 움직이고
뭐 이런 생각으로 긍정적으로 가져야 안 될 것도 되는 거고 될 건 더 잘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